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B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업체가 네. 지금까지 네. 안 망하고 살아남은 게 네. 스타트업의 네. 헝그리 정신으로 사람들이 네. 똘똘 뭉쳐가지고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네.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잘 만나가지고 그 투자한 금액으로 잘 유지해왔어 네.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기 때문에 후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뭐고 후자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아무한테나 수십억을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네. 그 사람들의 헝그리 정신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본인은 또 믿는 거네요. 네, 헝그리 정신과 뭐 CEO의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이라든지 저는 그런 거를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마켓컬리나 네. 쿠팡은 네. 이 헝그리 정신과 CEO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본인은 믿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한번 본인이 네. 찾아보세요. 네. 실제로 네.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마켓컬리나 쿠팡보다 더 스타트업의 정신에 맞는 게 배달의 민족이 배달의 민족도 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초반에 그런 그 CEO의 일화 같은 거 보면 네. 진짜 그런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헝그리 정신의 어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럴 때 네. 배달의 민족이 실제로 그거를 할 때 네. 이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한번 본인이 네. 그 배달의 민족 창업자하고 붙은 네. 사람들이 네. 진짜 열심히 그걸 했는지 네. 창업자 혼자서 지가 그러니까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도 CEO의 그러니까 성물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그 배달의 민족 그 창업자는 네. 본인이 네. 처음에 네.
뭐 1억을 모으던 네. 본인이 그거를 플랫폼을 네. 이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네. 했대요. 아니면 뭐 자본금이고 뭐고 없이 본인이 네. 무조건 시작을 했대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이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도 네이버 계열사에서 뭐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는 제가 스티븐 잡스나 지금 말씀하신 막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CEO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배달의 민족 그 김봉 그분 창업자라든지 네. 마켓컬리라든지 뭐 그분들처럼 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나 저는 그만한 능력은 나한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긴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취업을 안 하고 바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취업을 안 하고 바로 성공을 네. 했을 거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취업을 안 하고 바로 아, 그분들도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회사를 하고 있는 게 그분들처럼 뭔가 그 밑바닥을 다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수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훌륭해요. 네. 그 수련의 과정인데 네. 자, 그 사람들은 회사 생활을 한 것 자체를 자기 수련의 과정이라고 네. 똑같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사 생활은 네. 그냥 네. 쉽게 돈 버는 네. 시간으로 하고 내가 자본금을 축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둘 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돈을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분명히 그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배웠던 부분들이 저는 나중에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게 네.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 현재 네. 내가 살아가는데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회사 생활에서 내가 네. 배운 것이 네. 내가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 항상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됐는지를 물어봐야지 막연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네. 할 때 네. 도움이 됐다라는 거는 네. 회사 생활의 일이 대부분은 노예 생활이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네. 그리고 네. 이 본인이 창업회가 일을 한다는 건 주인으로서 일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노예 생활을 몇 년 한 것이 주인으로 일을 하는데 대체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서는 막연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참 웃기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도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훌륭하게 이야기 잘했어요. 네. 노예들 중에서 주인된 마음으로 네. 일하지 않냐고. 자, 그리고 본인은 지금 회사 생활이 네. 노예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인된 마음으로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는데 네. 형편이 안 돼서 노예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노예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주인된 마음인가요? 주인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직급상 제가 주인된 마음으로 하려고 뭔가를 일을 주도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말당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저 위에 과장님하고 차장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신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죠. 네, 뭐니 네 나이도 어리고 말단 사원인 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 훌륭해요. 근데 그러면
그건 좋아요. 그분들하고 인간적인 처음에 그래서 인간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회사 들어오나보다 어떤 인간적인가? 그러니까 너는 있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 그러게.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저를 조금 무슨 이게 좀 싫. 좀 불편해 하시다가 너 같은 캐릭터는 처음 본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했던 말이 만약에 전혀 이상한 말이면 그분들이 아예 저를 제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도 제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긴 하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그분이 감지한 것 같아요. 감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듣기 싫어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자 잠깐만요. 네. 지금 본인이 윗사람이 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본인이 네. 했다. 네. 나는 그것이 네. 주인된 마음으로 사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된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서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시키는 일이나 하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잠깐만요. 네. 그건 맞는데 네. 그것이 그러면 주인된 마음으로 시키지 않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것이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는 건가요? 그게 100%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 네가 나서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번 하는 게 그게 뭐 주인된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그냥 시키는 업무만 하고 그냥 월급 받고 사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분들하고 트러블 안 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 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부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나름 주인으로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본인이 네. 신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네. 시키지 않은 것도 찾아가지고 네. 지금 추진해 가는 거를 본인은 네. 주인된 마음으로 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냈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해서 네. 그 일을 해나가는데 네. 성과나 네. 결과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뭐 아직 개발에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기획 단계니까 사실 뭐 성과가 있었느냐 이러면 뭐 이렇게 매출이나 뭐 이런 걸로 잡히는 이익은 아예 없죠. 아예 지금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네. 본인이 네. 뭐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또는 플랫폼을 기획한다든지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과는 네. 적어도 네. 이 개발할 플랫폼을 기획하는 거를 완성을 했다든지 네. 또는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플랫폼을 기획을 할 수 있었다든지 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성과는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속도는 더 빨라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이 한 달쯤 뒤에 이야기할 부분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나름 뭐 알아봐서 개발 업체도 제가 먼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알아본 거거든요.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 지금 그 팀장님, 그러니까 저희 PG의 그 팀장님이 좀 성격이 차분하시고 그냥 좀 말씀이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답답해요. 빨리 이걸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좀 더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자, 그런데 네.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네. 그게 이전에 들어오기 비해서 본인이 일하는 속도가 본인의 주인된 마음으로 일해가지고 훨씬 빨라졌어요. 네. 빨라졌어요. 네. 자,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네. 본인이 네. 똑같이 본인이 진짜 네.
사업을 하고 네. 본인이 네.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네. 이런 플랫폼을 기획해가 플랫폼을 우리가 네. 10개월 안에 네. 런칭을 하자 네. 라고 하는 그 이 계획으로 만일 똑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상황이 됐다고 네. 봅시다. 그러면 대개 플랫폼을 기획해가지고 런칭을 하는데 1년 걸리는데 네. 본인은 헝그리 정신에 네. 또 뭐 어차피 네. 본인이 네. 모았던 돈으로 시작을 해봤자 네. 그거 1년밖에 못 가니까 1년 네. 지나면 네. 그냥 네. 다 쓰고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네. 10개월 동안 네. 이걸 기획을 했어요. 네. 기획을 해가지고 네. 이제 네. 두 달 안에 네. 플랫폼이 나오면 네.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본인이 네. 나름대로 네.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이 회사에서 네. 10개월 동안 일한 경험을 가지고 네. 판단을 해볼 때 글쎄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잘 돼요? 그 제가 기획한 플랫폼이? 플랫폼이? 네. 그러면 본인이 2개월 안에 네. 그걸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원래 예상했던 대로 네. 이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네. 뭐 고객들이 몰려오고 네. 네. 그래서 대박을 터뜨릴 거다. 안 될 확률이 높죠. 잘 될 거라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건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기획 단계에서 막 뭘 하고 뭘 기획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사실 안 될 확률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네. 안 될 확률은 있는 거 하고 네. 본인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거하고는 저는, 다른 이슈죠. 그거를 뭐 잘 될 거다 못될 거다 예상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 왜냐면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죠. 근데 그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지금 이 회사에서 네. 본인이 네. 하고 있다며요. 그렇죠. 네. 근데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본인이 주인된 마음으로 해가지고 네. 속도가 네. 이 상당히 빨라졌어. 제가 지금 고민인 게 네. 지금 회사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에 의해서 빨라졌다. 네, 네, 빨라졌는데도 전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느냐 노예의 마음으로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는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는데 다른 이 선배나 상사들이 노예에서 뭐, 벗어나지를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뭐, 그러면 구조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문제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 이게 신속하게 추진한 게 아니라 보고 자, 거기서 이제 최종 컨펌이 돼야지 이게 그럼 신속하게 추진 안 하는 데는 보고 없이 이루어져요? 아 그건 아닌데. 제가 솔직히 스타트업은 안 가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스타트업도 똑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처럼 막 그렇게 뭐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뭐 어차피 사람이 적은 데는 네. 보고 할 그러니까요. 적을 테니까 그런데 네. 그렇다면 또 어떤 네. 문제가 있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네. 일 추진이 안 돼.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고 나서 런칭하고 나서 그 결과, 그러니까 그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결과를 정말 마음이 급하지만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직을 할지 뭘 할지를 결정을 할지. 아 본인이 이 회사에서 네.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네. 뭐 그게 개발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네.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되면 좋지만 될 가능성 없어요. 그 어떻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네. 될 회사였으면 네.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됐을 테고 네. 되는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들어오고도 주인된 마음으로 10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도 네. 아직 네. 본인
이 기대했던 만큼 네. 안 되는 거로 봐서 네.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